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요리하고 상관없지만 자막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저는 자막 때문에 영상 보기 불편하다는 분이 많으셔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. 그냥 제가 만든 자막이 불편하다는 줄 알고 제가 요즘 자막을 많이 줄여서 이제 좀안 넣는 편이 안 넣었거든요. 제가 좀 자막을 많이 안 넣었는데요. 오늘 이제 구독자님 한 분이 이제 카톡 오셔서 요즘 이 자막 때문에, 지금 보이는 이 자막 있죠?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건 뭐냐면 제가 넣는 자막이 아니고요. 구글이 자동으로 제가 하는 말을 전부 이렇게 받아 적는 겁니다. 그래서 이상하고, 이상하고 틀린 게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소리 한번 내볼게요. 한 일부는 겉에 고물로 사용하고요. 일부는 속에 그 뭐야 앙금 있죠. 자, 이렇게요. 제가 1분은이라고 했는데 119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말 있죠. 이거는 제가 하는 자막이 아니고요. 구글에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구독자님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. 여기를 컴퓨터로 만약에 보실 경우에는 이거를요. 마우스를 여기 화면에 갖다 대면 여기에 여기 보이죠? 요런 게 나오거든요. 컴퓨터는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대면 나옵니다. 이게. 마우스 떼면 안 나오고요.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는데요. 여기서 요 모양 있죠? 설정, 톱니바퀴, 꽃 모양 있죠?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. 글자들이 이렇게 쭉 뜨는데 그중에 자막이 뜨거든요. 이 자막에서 한국어 자동 생성됨이라는 게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그게 뜨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. 사용 안 함. 그럼 돼요. 자, 한번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면 이거 없어지고요.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막은 제가 넣은 자막입니다. 그 이상한 자막이 아니고 전혀 달지 않아서 한 스푼 넣겠습니다 하는 이 자막은 소리 한번 내볼게요. 이렇게. 고물로 사용하고요. 일부는 속에 그 뭐야 앙금 있죠. 맛있는 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물로 사용하겠습니다. 여기는 설탕이 좀더 들어가고 앙금은 조금 더 달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여기는 이제 또 소리를 좀 줄여볼게요. 자, 이렇게 제가 넣은 자막은 여기 다거든요. 그리고 가끔 요 위쪽, 윗부분에 이제 간단하게만 넣는데요. 제가 이렇게 자막을 넣어드린 이유는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들, 귀에 이어폰 꽂지 않고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자막을 넣었고요. 그리고 저의 그 경상도 발음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시라고 제가 넣은 자막입니다.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한국말이 약간 서투신 분들은 특히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제가 자막을 넣으면은 좀더 하기 쉽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외국에서 시집 오셨거나 하는 분들 있죠. 다문화 가정에서 보기에는 이 글자 있는 게 한글 공부도 되고 뭔 말인지 좀더 알겠다고 해서 제가 넣었는데요.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에 자막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아서 저는 제 자막 이게 문제 있는 줄 알고 요즘 영상에 자막을 계속 안 넣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. 그게 이유가 그게 아니고 이 설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. 이거는 개인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물론 이런 문제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자막을 없애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자동 생성되는 자막을 없애는 거거든요. 핸드폰은 먼저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은 요 위에 점, 자, 터치하면 요 위쪽에 점세 개가 나오거든요. 점세 개를 누르면 이 아래쪽에, 자, 여기에 자막이라는 글자 나오거든요. 자막 사용 중지라든지 한국어 자동 생성됨,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자막 사용 중지를 눌러놓으면은 이게 중지됩니다. 여기 자막이 안 뜹니다. 그런데 만약에 다시 아까처럼 점세개 누르면 여기 나오잖아요. 여기에 자막을 누른 다음에 한국어 자동 생성됨 이게 눌러져 있으면은 여기에 제가 말하는 게 엉터리로지만 막다 나옵니다. 저처럼 사투리가 심한 사람 말은 더 엉망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보셔야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 말뜻을 이해를 뜻까지 못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제가 영어 자막 다는 거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.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나면 영어 자막도 넣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. 그런데 가끔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막이 필요해요라고 댓글 주는 곳에만 따로 바로 자막을 넣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자막
사용 안 함이라고 해놓으면은 영어 자막이 안 뜨거든요. 왜냐면 제가 영어 자막을 숨겨놨거든요. 자, 아까처럼 똑같이, 이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거든요. 여기에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터치하면 요거 부분 있죠? 설정 들어가서 자막을 누릅니다. 똑같아요, 아까랑. 그 대신에 요 사용 안함 체크해놓으면 영어가 안 나오거든요. 여기서 영어를 해주셔야지. 아, 요건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. 요거는 영어 자막을 설정을 해놔야지만 나옵니다. 설정해놓지 않으면 안 나오고요. 모든 영상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이런 거 해놨습니다. 제가 시간이 날 때만 해놨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영어 자막이 필요하신 외국에 계신 분 중에 필요하신 분 요걸 해주시고요. 없는데 필요하다 싶은 것은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영상에만 급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.